인사이트 링크 레벨 1 유닛 8 마르크 샤걸스 버스데이 페인팅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제목에서 나오는 마르크 샤걸은 화가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생일 그림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자, 교재 보면 교재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림 한 편 볼 수 있는데요.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Birthday by Marc Chagal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Marc Chagall에 의한 The Birthday, 이거는 작품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화가인 샤갈의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자,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그려졌는지에 대한 뒷이야기예요. 자, 그림 한번 쭉 훑어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The Russian-French painter Marc Chagall loved his wife Bella. 자, Russian 하면은 러시아의란 뜻이고 또는 러시아인이란 뜻이고요. French는 프랑스 있죠? 프랑스를 자, 이것의 형용사형이라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한민족이라서 한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같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잖아. 요즘은 이제 외국인하고 많이 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게 조금 잘돼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국경도 다른 나라랑 이제 인접해 있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북한이랑 이렇게 딱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교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랬었고 근데 외국은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계 프랑스인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러시아, 아빠가 프랑스 사람 요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Russian French painter, 러시아계 프랑스인인 화가 Marc Chagall은 여기까지가 조어입니다. Loved his wife Bella, 그의 와이프 벨라를 사랑했어요. He made beautiful paintings of her. 자, 그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Of her 했으니까 그녀의라고 하면 되겠죠. One of these is the birthday. 자, one of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전체의 것들 중에 전체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가리킬 때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어떻게 무엇들 중 하나 자, 이때 of는 뭐뭐 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중 하나는 즉 이것들이라는 거 뭐지? 그가 자기 와이프인 벨라를 위해 그린 그 작품들이 앞에서 많다고 했잖아. 그 작품들 중에 하나는 뭐다? Birthday라는 작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Birthday는 생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작품 이름이니까 그냥 뭐 The Birthday라고 말해주면 될것 같아요. 하더라도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주던가. The Birthday is about Marcus' birthday on July 7th, 1915. 자, Birthday라는 이 작품은 뭐에 대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About 전치사가 바로 나왔어. 마르크의 생일에 대한 겁니다. 자, 날짜 나옵니다. 언제? 1915년 7월 7일에 자기 생일에 대한 것입니다. It was before he and Bella got married. 자, 그것은 그때는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뭐였냐 하면 뭐뭐 하기 전이었어요. 뭐 하기 전? 그랑 벨라가 got married. 결혼을 하기 전이었다. Get married 하면은 이게 주어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That day. 그날이니까 이날이야. 1915년 7월 7일에 Mark는 was working. 과거 진행이죠. 그날 과거 그때 하고 있던 동작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진행 중이었던 거. 그는 비동사 과거형에 동사 ing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과거 그때 마르크는 일하고 있었어요. In his studio, 그의 작품실에서 이제 화가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 미안합니다. 나가버렸네. 다시. 그의 그 작품실, 그 그림 그리는 화실이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그지? 화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Then 그때 Bella brought him a cake and flowers. 벨라가 brought는 bring의 과거죠. bring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가져왔어요. 그에게 뭐를? 케이크와 꽃을 가져왔어요. It was a nice surprise. 그것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가 우리 서프라이즈 파티 이렇게 얘기하죠. 깜짝 파티. 아주 놀라운 것이란 뜻이야. 이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이게 놀라게 하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 놀라운 것. 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멋진이라는 것에 꾸밈을 받으니까, 요거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아주 멋진 것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Mark loved it. Mark는 그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깜짝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생일날 케이크랑 꽃 들고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He even jumped up and kissed Bella. 그는 심지어, even은 심지어 jumped up. 막 뛰고 and kissed Bella. 벨라한테 뽀뽀도 하고 막 그랬대. 너무 좋아가지고. 자, later 나중에 the moment 그 순간이. 자, moment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그 좋아했던 그 순간이 inspired him. 그를 inspire 단어 잘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영감을 주다. 영감을 준다는 게 뭐야? 어떤 생각을 그에게 엄청 부여한다는 거죠. 그 순간이 그에게 엄청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게 했다.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 말이야. 영감이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He decided to paint the birthday.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들게 했냐 하면 그가 decide는 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 하기로 결심하다는 항상 to라는 to 부정사를 사용하거든요. to 동사 나와서 이 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얘가 진짜 동사고 to paint 하면은 그림 그리기로 결심했다 이거죠. 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동사라는 표현은 지울게. 자,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birthday라는 걸 그림 그리기로 결심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웠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The birthday looks like a dream. 자, birthday라는 이 작품은 뭐처럼 보여? 꿈처럼 보여. Mark is flirting and twisting to kiss Bella.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밑에 그림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림이 없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할 때는. 자, 그럴 때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알겠어? Birthday라는 작품은 꿈 같아요. 마르크는 플로팅 하고 있고 그림을 묘사할 때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를 써요. 뭐뭐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거야. 플롯이 뜨다죠, 그죠? 그래서 떠 있다. 마르크 사람이 떠 있어. 기분이죠, 붕붕 뜬다라고 하잖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트위스팅. 트위스트는 뭐야? 꼬다는 뜻이죠. To kiss Bella. 벨라한테 뽀뽀하려고 이 몸이 어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있단 말이야. 재밌는 모습이 연상되지. He surprised her. 그는 다음에 동사니까 이때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란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surprise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두 가지로 쓰인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She is holding flowers and wearing a black dress. 그녀는 또뭐 하고 있고, hold가 잡고 있는 거지, 그지? 뭘 잡고 있어? 꽃을 잡고 있고. 그리고 wearing 나오면 이 ing가 and 뒤에 나오잖아. 그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he is는 동일하게 가지고, 그녀는 첫 번째 꽃을 쥐고 있고, 또두 번째 뭐 하고 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A bright red carpet and tablecloth make the room look warm. 자, 밝은 빨간 카펫과 tablecloth는 테이블보를 얘기해. 테이블이 우리가 탁자고, 클로스가 천이거든, 천. 우리 옷감 만드는 천.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천이 뭐겠어? 그쵸?
식탁보죠, 식탁보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가 두 개죠. 엔드로 연결돼 있어요. 주어 1, 주어 2. 이것이 만들었습니다. 뭐를? 방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lukewarm은 실제 동사가 아니죠. 여기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동사는 뭘 뜻하는 거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즉, 새 방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어? 따뜻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 됐죠? 카펫도 깔려있고, 테이블보도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방이 더 따뜻해 보인다. 그 그림을 묘사합니다. 지금까지도. A few weeks later. A few는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에만 쓰는 거예요. 몇이란 뜻인데, 몇주 후에 마크와 벨라는 got married. 결혼을 했습니다. His birthday painting looks so lovely. 그의 생일 페인팅. 근데 그림이죠, 여기서는. 그의 생일 그림은 어때 보인다? Look은 어떻게 보이다? 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 어떤 상태로 보이다. 자, 뒤에 lovely라 나왔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너희들이 ly만 보면, 뭐, 부산가 생각 드는데,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우리가 부사가 되죠. 자, 예를 들면 happy 같은 거 있잖아. 이게 형용사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ly 붙이면 모양이 어떻게 돼? y가 i로 바뀌고 happily 이렇게 되잖아. 자, 이거는 부사로 행복하게란 뜻인데 지금 여기에 lovely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게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르냐? love는 명사야, 사랑. 형용사는 아니잖아. 동사, 명사밖에 안 쓰잖아. 그 명사에 ly 붙이면 뭐가 되냐? 형용사가 돼. 그래서 얘는 뜻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스러운. 얘는 사랑스러운이에요.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그래서 요 형태.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이제 look 뒤에 형용사가 아닌 부사의 형태를 넣어놓고, 부사의 형태라는 거는 물론 지금처럼 ly가 들어 happily 너 행복해 보이네 할때 you look happily 이렇게 써놓는 문장이 등장한다라는 거야. 이제 너희는 해석을 쭉 해보니까 해석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다? 아니다는 거야. 해석이 된다고 그걸 넘어넘기면 안 돼. 문법적인 거 구조상으로 이제 문법적인 그 규칙 있잖아. 규칙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국말로 해석된다고 그 문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내용적으로는 그의 생일 그림은 아주 사랑스러워 보입니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제 아트였죠, 그죠? 샤갈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의 뒷얘기 한번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샤갈이 정말 기분이 그림처럼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했어요.